답. 0814님. 저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사귀는 남자마다 느낌이 닮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 짝눈이더라고요. 그리고 공찬 오빠도 짝눈이고요. 그러니까 쌍꺼풀이 한쪽만 좀 뚜렷하게 지고 한쪽은 약간 무쌍처럼 선만 가 있고. 아, 근데 그런 외모적으로도 공통된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 보다. 그렇죠. 좋네. 저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저를 닮은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. 아, 근데 만나기 힘든데 공찬 씨 닮은 저를 두고 지금 다른 남자 만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? 그만해요 좀 이제 그만해요. 번호도 지금 제 생일인데 지금. 그렇네. 누굽니까? 어머 진짜네요. 아 그렇네. 0814 이게 우연일 거예요. 우연이죠? 우연일 거예요. 우연이 아니면 문자 한번 주세요. 네. 5851님. 혼자일 땐 집착하는 연인들 보면서 이해 못했는데. 그치. 내가 집착하고 집착해주는 게 좋네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착년지를 모를 수 있어요. 그렇죠. 옆에서 보면 아우 왜 저래 이랬는데 이제 자기가 연애를 하면, 할 때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치. 이거는 연애를 해야만 이걸 알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0264님. 아무리 잘생긴 남자여도 뜨거운 음식 땀 흘리며 먹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었거든요. 근데 남편과 연애 때 흐르던 땀을 맨손으로 닦아주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야. 나 땀 흘리는 거 안 싫어했었네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연애하면 사람이 또 변하나 봐요. 변하나요? 예. 김지혜님. 저는 소주 맥주만 먹고 양주 위스키 이런 건 아예 못 먹었는데 지금 남편 만나고는 독주를 즐기는 사람이 됐어요. 이건 우리 허영주 씨가 뭐 와인 이런 거 안 마셨었는데 니콜 씨를 만나고 나가지고 그냥 와인을 하루에 한 병을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독주를 알게 됐죠. 예, 언니들을 만나고 정말 연인이 아니라 언니들을 만나고 인연인 거죠. 예. 최소장님. 연애 전에는 미술 이런 거 전혀 못하고 관심도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한테 1주년 기념 편지 쓰면서 꾸미고 그리고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미대 갔겠네 싶었어요.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버리고 그리고 근데 이러면서 실력이 늘 것 같긴 해요. 늘죠. 계속하면 늘죠.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근데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다는 거 보니까 잘하셨나 봐요 진짜.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꾸미셨나 봐요. 그래서 사실 애정이 있으면 사진 먼들 보정도 그렇고 팬분들 저희 예쁘게 찍어주시는 거 봐요. 맞아. 그 보정된 거 보면 그 애정이 느껴지잖아요. 맞아요. 그 보정된 거 보면 진짜 너무 괜히 나 이렇게까지 생겼었나? 네?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쵸. 연예인들이 이게 병이야. 왜냐면 항상 병이에요. 보정된 사진을 보잖아요. 우리는 보정 전 사진 잘 못 보잖아요. 네. 팬들도 보정을 해주고. 근데 네. 그게 이제 그게 내 얼굴인 줄 알고 사는데 너무 예쁘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거울 보거나 내가 셀카 찍으면 깜짝 놀래. 뭐야?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.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.